자,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 오지만 상쾌한 아침,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 레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가자, 전쟁, 골치 아프죠. NC소프트, 삼양식품, LIG, 넥스원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년 이렇게 갈 줄 몰랐죠.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넘게 끌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중동 쪽이라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스라엘 또 간다면서요. 지금 비행기 타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에 나선다는 건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가자 전쟁에 대한 휴전 협상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방문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맥락을 보면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난주에 이 하마스 지도자 이 시나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작전을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르가 사망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휴전, 나아가서는 종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나르 사살 소식 이후에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살 이후에도 폭격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전쟁의 압력을 지금 줄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촉구에 응할지 여부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지율이 전쟁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극우다, 그리고 정정에 좀 불안감이 있다, 이런 반발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전쟁을 당장 멈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 측면에서 많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협상에 응할지 아닐지 이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 바이든 행정부의 뒤를 이는 해리스 정권이 탄생하게 될 경우에는 휴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국의 고립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협상의 어떤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짙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인 건데, 이번 방문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이후에 휴전 협상의 물꼬가 좀 터진다면 금과 원유, 원자재에 대한 이 상방 압력 더 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방 압력이 조금 낮아질 걸로 네,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는 NC소프트입니다. 한때 게임에 뭐 대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문제기업 비슷하게 주가 측면에서 그렇다는 네. 거고요. 그랬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나섰다면서요. 이사의 공시가 어제 나왔죠. 이제 추가 물적 분할과 희망 퇴직까지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희망 퇴직까지. 네. NC소프트가 내년 2월을 목표로 이제 쓸어낼 리버티, TL 사업부와 같은 4개 회사를 물적 분할합니다. 물적 분할하는 회사 가운데는 NC가 자체 개발했던 거대 언어 모델, LLM 관련해서 이 연구 조직, 이것을 전문 기술 기업으로 출범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제 이사회 결정 이후에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 등이 사내 메일을 보냈는데 이 내용 보면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위기감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일에는 회사의 재무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NC소프트가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놓일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경영진 모두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이후에 후속작이 부진한 가운데 적자 전환 우려까지 지금 내부에 생기면서 고강도 쇄신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은요, 이번 물적 분할에 반대하면 주주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당 19만 6,308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NC소프트 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감안하고, 그리고 기존의 주주들이 들어왔을 때 가격을 감안하면 이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이 회사가 1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내 메일에는요, 경쟁력이 불확실한 프로젝트, 그리고 지원 기능의 종료와 축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력 감축이 동반된다면서 회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큰 폭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분들께는 적극적인 지원 보상 약속 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부 프로젝트 종료한다는 것은 결국 희망퇴직을 이번 메일에서 공식화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NC소프트 주가가 어제는 뭐 3.8% 많이 올라졌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게임주 다 올랐으니까요. 뭐 NC소프트만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NC소프트의 이런 구조 개편, 구조 조정,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물적 분할이라는 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NC소프트의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할이랑 구조 조정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안에는 지금 회사를 크게 키웠던 리니지 부분의 개발자와 그리고 비리니지 부분, 뭐 TL이라든지 TL은 사실 뭐 리니지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 개발자들 간의 간극이 좀 있었고요. 성골징골 논란들이 사실 있었었고 그런 벽 때문에 회사 내 프로젝트 결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이거 좀 리니지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물적 분할하고 아예 뗄 거 떼어버리면 그런 벽 이 아예 없어지지 않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있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후에 신규 IP 성과가 기대가 되고 유연해진 조직 구조로 인해서 비용 절감 노력이 이제 더해지면은 NC소프트의 실적 개선과 기업 가치 상승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삼양식품입니다. 라면 수출 업계의 2단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굉장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의 전망치 평균이요. 매출 4,228억 원, 영업이익 854억 원 수준 정도 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6.13%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96.77% 이제 두 배가 뛰는 거네요.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같은 기간 농심과 매출 오뚜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라면 업계 빅3로 불리는 다른 곳들은 매출은 전년 대비 늘겠지만 영업이익이 3분기에도 그렇고 소폭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국내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3분기에 중국 수출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면 업계의 그 중국 수출 부진 관련해서는 다음 달 11일에 있을 광군제, 알리가 연중에 하는 가장 큰 할인 행사에서 얼마나 많이 이 4분기에 많이 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됐고요. 삼양식품으로 집중해서 이 회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해외 수출 확장 쪽에 지금 방점이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뉴욕의 플랫아이언 플라자에서 뉴요커들 대상으로 삼양이 집에 남은 뭐 뉴요커들한테 케찹이라든가 타바스코 같은 헌소스를 가져오면 불닭소스로 바꿔주는 그런 행사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불닭소스만 갖고 뭘 하나, 뭐 밥에 비벼 먹나요? 뭐. 조금 찍어 먹든지 뭐 그런 예. 것들을 하겠죠.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면 자체가 아니라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를 얻은 삼양에서 소스 자체를 팔려고 하는 그런 동향들이 보인 겁니다.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K-POP 같은 경우에 싸이가 최초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킨 다음에 BTS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싸이가 흥행한 게 아니라 결국 BTS라든지 다른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성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K-POP 시장이 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양도 불닭볶음면 자체가 아니라 불닭소스라든지 이런 확장적인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마케팅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최근에 삼양이 BX팀 이런 것들을 신설해가지고 불닭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들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겠고요. 관련해서 IBK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삼양의 실적 추정치 역시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주가 55만 천 원이네요. 70만 원한테 넘었던 주가인데 뭐 오너가가 주식 매도하는 거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주가는 잘 갈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방산주,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북한이 포스면 빅텍이나 뭐 스펙코 이런 것들이 뛰겠습니다만 이런 대장주 중에서 특히 LIG 넥스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증권가 리포트들이 많다면서요. 네, KB증권이 이번에 기사화가 될 건데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26% 넘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주 호조를 반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성장률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목표가를 31만으로 높였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그 KB증권이 봤을 때는 지금 수출한 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이제 해궁이라고 해서
이 해군들이 쓰고 있는 이제 방공 미사일입니다. 방공 미사일 해공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 가운데 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 계약이 체결될 기대감이 지금 있다. 기대가 된다. 유도 로켓에 대한 미국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서 지금 3분기 실적 역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 이후에 좋을 것들인데 이런 호조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3분기 실적도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넘는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이달 들어서 LIG 넥스원의 목표가를 높였거든요. 지금 최근에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같은 여러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다는 점을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로봇 이슈도 있죠.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